불어난 체중, 지방을 태워주는 음식 12가지. 다이어트나 몸매 관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기름진 음식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적게 먹는 것이 좋겠지만 때때로 흠껏 드셨다면 이후에 관리를 해주셔야겠죠. 지방 분해가 뛰어난 음식 12가지를 골라보았습니다. 1. 현미. 우리 몸은 섬유질이 많은 현미와 같은 동곡류를 분해할 때 일반 음식보다 두 배의 칼로리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2. 고단백 고기. 고단백질 음식은 발열 효과가 있습니다. 고단백 음식은 분해될 때 음식의 30% 칼로리가 요구됩니다. 3. 저지방 유제품. 저지방 치즈와 같은 유제품의 풍부한 칼슘과 비타민 D 성분은 근육량을 유지 또는 증가시킵니다. 근육량은 지방을 분해시키는 신진대사 효율을 높이는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4. 녹차. 녹차를 마시고 난 직후 일시적으로 체내의 신진대사 속도가 빨라져 지방 분해를 원활하게 합니다. 5. 녹두. 녹두에는 철분 성분이 풍부하며 이러한 철분 성분은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6. 고추. 고추에 함유된 캡사이신 성분은 체내 열을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칼로리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7. 토마토. 토마토의 성분은 체내 염증 반응을 줄여주어 지방 세포의 크기가 줄어들게 만듭니다. 8. 브로콜리.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포라반이라는 성분은 지방 세포의 분해를 담당하는 호르몬을 자극해 지방 분해를 가속화합니다. 9.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3배속 지방 분해기라고 불릴 정도로 지방 분해에 좋습니다.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은 세포 사이 간 이동이 다른 지방보다 빨라 지방 분해 호르몬과의 효율성이 더 뛰어납니다. 또한 체내 지방 저장 호르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10.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에 함유되어 있는 중간 사슬 지방은
다른 지방들보다 체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면서 체내에 쌓이지 않고 대부분 사용됩니다. 11. 시나몬. 시나몬은 글루코스를 수치를 감소시켜 지방을 축적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슐린의 수치를 낮춥니다. 12. 커피. 커피는 아드레날린 분비를 자극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드레날린은 체내 지방을 저장하는 세포에 지방을 분해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